강한 부정적인 느낌은 부분이죠. 뭐야, 인간인 것의 부분인 거지. 전치사인 것도 아니지는 않고요. 문제가 발생하죠. 뭐 하려고 할 때, 우리가 너무나 노력할 때, 뭐 하려고. 컨트롤하거나 피하려고 노력할 때죠. 이런 감정들을. 도움이 되는 방식, 뭐 하는 방식? 강한 부정적인 느낌을 뭐 하는? 대처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식은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어떻게 받아들인 거야? What they are.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 너의 몸과 마음과 몸으로부터 메시지는 의도되어졌죠. 뭐하러 의도됐어? 킵은 목조 다음에 보호로 형사 나오죠. 근데 뭐하러 의도됐어? 너를 안전하게 유지시켜주려고 의도되어진 거죠. 예를 들면 만약 네가 두려워해. 뭘 두려워해? 이래서의 프레젠테이션을 두려워해. 그렇다면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 너의 걱정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마도 줄어들겠죠. 뭐를? 너의 자신감을 줄이겠죠. 그리고 증가시키는데 너의 두려움을 증가시키겠지. 대신에 받아들이려고 노력해라. 걱정을 뭐로써? 신호로써. 어떤 신호? 네가 아마도 긴장한다는 것의 신호죠. 뭐에 대해서? 대중연설에 대해서. 뭐처럼?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처럼.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얘기인가 보네. 이것이 도와주는데 뭘 도와줄 거야? 네가 뭐하는 걸 도와줄 거야? 걱정과 스트레스 레벨을 낮추는 걸 도와주겠죠. 그리고 증가시키는데 뭘 증가시켜? 너의 자신감을 증가시킬 것이며 그리고 만들 텐데 너의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만들 거야? 더 쉽게 만드는 거죠. 이것도 보호자리죠. 이런 식으로